황혼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다정하고 유쾌한 세 자매의 인생 첫 그림전. 함께여서 행복한 우리를 소개합니다. 네, 저는 첫째 김순자입니다. 예, 저는 둘째 김영자입니다. 저는 막내 김숙자입니다. 저는 이번 전시를 기획한 김진영입니다. 그림을 시작할 때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래서 70세에 난 할머니가 무슨 그림을 그리겠냐 했는데 이제 동생들이 진짜 용기를 줬고 처음에는 뭐 사선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기초 그 다음에 이제 그린 그림이 당근과 무를 그렸는데 너무 똑같이 그린 거예요. 너무 예쁘고 좋은 거야. 아, 야, 똑같아 이러면서 그리다 보니까 진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앞으로도 80세까지 그려보자 이런 용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얻었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데는 사랑하는 두 동생이 늙은 언니를 잘 케어를 해줘서 이런 보람까지 오게 돼서 기쁩니다. 8년 동안 선생님들하고 작업을 같이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림을 가르쳐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8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배우는 시간이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림 가르쳐 드리면서 그 넷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다는 거를 중간에 저도 사실은 많은 저기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이제 고민도 많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지켜오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세 자매가 함께 모여서 그림 그리고 웃고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또 한 작품 한 작품 우리가 이렇게 끝날 때마다 굉장히 아 내가 해냈다는 이런 뿌듯함과 어떤 그런 희열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세 자매를 보면서 다른 분들도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도전을 하셨으면 지금은 정말 그 꽃이나 자연 풍광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렸는데 이 이유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크릴화를 주로 그렸어요. 처음에 수채화 그리다가 그래서 아크릴화 정도는 원래 정도로 이제 마치고 다시 수채화로 돌아가서 제대로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내 이 그림을 그리는 시기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여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이 지금 보여지는 것 말고 감춰진 것까지 그릴 수 있는 이런 우리 경지까지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냥 꿈입니다. 그림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멀게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와서 보시고 할 수 있다. 저 나이든 세 자매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서 노후에 좀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잘 규모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멋진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세 자매의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